재활용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도 10분의 1밖에 재활용이 되고 있지 않다는 사실에 좀 많이 놀랐습니다. 그 이유가 두 가지 재질 이상 섞여 있으면 재활용이 안 되는데 2%만 포함이 되어 있어도 판매 가격이 반으로 줄 정도로 영향이 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공장 사장님들 표현으로는 사과가 있다면 이 껍질이 다른 재질이고 맛있는 알맹이만 납품을 하셔야 하는데 그 껍질을 얇게 깎는 기술이 없다 보니까 그 사과 전체를 다 소각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이제 그분들께서는 많은 기술과 설비를 이미 몇십억 원을 들여서 시도를 해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재질만 완벽하게 남기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가보지 않은 새로운 길로 가야지만 이 재활용 산업의 순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다들 실패 가능성이 99.9%다라고 말리셨지만 그래도 그 공장 사장님들을 생각하면서 계속 어려운 연구에 도전을 했던 것 같습니다. 이미 플라스틱 분해 미생물은 많이 발견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 중에서도 한 가지 재질을 싫어하고 나머지 재질들을 분해하기 좋아하는 미생물을 새로 발굴을 했습니다. 그래서 리플라는 모든 플라스틱을 다 분해시키겠다가 목표가 아니라 불필요한 소량의 이물질 재질만 없애서 구할 수 있는 플라스틱은 최대한 잘 남기자가 목표입니다. 이 미생물을 하루 이내로 반응을 시키면 재활용 플라스틱도 새 플라스틱만큼 품질과 물성이 좋아질 수 있다는 것을 한국 고분자 연구소로부터 인증을 받았습니다. 올해 8월부터는 하루에 1톤을 순도 향상시켜주는 설비, 그리고 내년부터는 하루에 30톤을 순도 향상시켜주는 설비를 양산할 계획입니다. 사과 껍질을 최대한 얇게 깎고 맛있는 사과 알맹이를 최대한 많이 남기셔서 양질의 좋은 재활용 플라스틱을 많이 생산하실 수 있도록 돕고 싶습니다. 90억 톤의 플라스틱이 생산되었지만 70억 톤은 아직 재활용되지 않고 남아있습니다. 리플라는 혼자만이 아니라 재활용 공장 사장님들과 함께 이 플라스틱들을 구하고 싶습니다.